며칠 그런 얘기 하셔야 되고. 아, 네. 12월 18일자 무슨 토요일 기재 그리고 EGM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를 맡은 강동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궁금했고 교수님들께 여쭙고 싶었던 EKG인데요. 먼저 환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75세 여자 환자고 원래 타병원에서 팔로우업을 하던 환자인데 5개월 올해 5월부터 환자가 디스미아가 오그라베이션 되고 올솜니아 증상이 티피컬하게 동반이 돼서 타벽을 시행한 에코상에서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확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탑이 혹은 서지컬 밸뷸러 리플레이스먼트를 상의하기 위해서 본원으로 전환이 됐던 환자이고요. 이 환자는 퍼시스턴트하게 AFib이 동반된 상황이었고 차드바스 스코어는 7점이었으면서 2008년에는 이미 올드 CV의 히스토리가 있었고 특이하게 이 사람은 11월 달에 원래 베어티팔브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하려고 했었다가 수술 하루 전날에 어큐트하게 M1 쪽으로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인터벤션까지 진행했으면 스롬벡토리까지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컨저버티브 케어를 하던 중에 12월 14일에 수처이스 ABR을 12월 AS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동시에 트라이커스피드 애널러스 플라스틱 그리고 바일레터럴 메이즈 오퍼레이션까지 진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이게 수술 전 심전도고 AFib에 준해서 계속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14일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포스트 POD 1일째 EKG입니다. 이게 수처에서 ABR을 한 이후에 LVV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V1과 리드2에서 스몰 앰플리튜드이긴 하지만 1대1로 QRS와 매칭이 되는 상황으로 보아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15일 오후에 촬영한 EKG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6일에 이제 박희남 교수님께 의뢰가 되었던 게 정전할 일임 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합진이 의뢰가 되었고 그 EKG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15일 EKG와 달리 QRS 앞에 동반되는 P웨이브는 조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ST 웨이브 상에서 보이는 너치와 같은 소견이 보여서 이게 그렇다면 P웨이브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직전에 동반된 QRS에 대해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진행된 레트로그레이드 P라고 봐서 이 리듬을 정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익스텐시브하게 아무래도 에어틱 밸브를 리플레이스먼트 했다 보니까 익스텐시브하게 긴 퍼스팅을 AV 블락 사이너스 리듬 소견으로 보아야지 그거를 좀 2차적으로 감별을 하고 싶었고 텔레메트리 상에서 이 환자가 거의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리듬이 이 리듬으로 확인이 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플럭추에이션이 거의 없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게 이런 정셔널 리듬과 사이너스 리듬을 조금 감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수 있을지 혹은 다른 디퍼런셜 다이어시스 그런 포인트가 있을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케이스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잘 보셨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먼저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치프 펠로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이게 아마 포스트 심전도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 뭐 LVV 패턴은 있는데 PAR 인터벌이 아까 그더 후보자 보았을 때는 120으로 괜찮습니다. 선행하는 PAR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 아까 디스태그먼트에서 보면 좀더 QRS 듀레이션도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QRS 뒤쪽으로 나오는 그 조금만 놓치는 이제 레귤러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저는 레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퍼스트 웨이브 블럭이기에는 너무 길린 것 같습니다. 일단 QRS가 와이드닝 되어서 그 전에 나왔던 그 사이너스에 의한 컨덕션 된 것과는 조금 몰포로지가 달라서 정셔널 리듬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승환 리듬 아니면은 아주 마크드 퍼스트 그레이비 블록에 동반된 LBBB를 봐야 되는데 그 네. 에비던스가 너무 길다고 얘기죠? 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일단 저 김태훈 선생님 눈빛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지금 요새 아주 그 이런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치료를 하고 계셔가지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 보면은 특히 이제 포스트오피에 에오틱 밸브 건드리면은 하블럭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나쁜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레이트를 먼저 제일 먼저 봐요. 왜냐하면 메이즈 수술을 해놓으면 POEB가 앰플리튜드가 낮아져가지고 잘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셔널 리듬이라면 보통 한40 내지 60회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수술 후에 카테콜람이 쓰고 있으면은 아야트로제닉하게 레이트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지금 내추럴한 정셔널 리듬의 레이트인지 아니면 약을 써가지고 정셔널 레이트가 올라간 건지 그런 거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EKG 매번 우리 협진본 전공의들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셨겠지만은 그 에피카디아 리드를 심전도에 물려가지고 보면 저게 정말 PAB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거 안 물려봐도 PAB라는 거는 거의 자명한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PR이 짧았을 때랑 지금이랑 심전도를 비교해 보면은 QRS 디렉션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는 만약에 저게 두 번째 심전도가 핫블럭이라 퍼스티그레 AB 블럭일 가능성을 서제스트 하는 그런 소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션 어리듬이라면은 정션 아래쪽에서 지금 언더 브랜치 블럭이 왔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계십니다. 정션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아래쪽 부분에 지금 블록이 왔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별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간단한 인터벤션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게 페이싱 지금 리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페이싱 레이트를 잠깐 올려보면 되죠. A 페이싱 레이트를. 그럼 이게 마크드 퍼스팅 AB 블록인지 아니면은 정션 리듬인지 쉽게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박기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페이싱 한번 해보는 게 감별하는 데는 제일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뭐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정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와이드 QRS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컨덕션 되는 비트의 QRS랑 정션일 때의 QRS가 다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서 수술하고 나서는 그래서 정션일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이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싱 해봐야 분별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이싱 한번 해봅시다. 퍼스트 디그리 AB 블록이 이렇게 길게 왔다는 거는 LBBB에 같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서지컬 인터벤션 후에 생긴 거니까 저거는 페이스메이커 해줘야죠. 만약에 퍼스트 디그리 AB 블록이 맞다면. 그럼 김태훈 교수님 만약에 박동기 하게 되면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LBB 페이싱이 아주 좋은 캔디데이트 같습니다. 프러스티그레이 AB 블록으로 나올 때까지 한번 패싱해 보세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텔레메트리 소견인데요, 교수님. 같은 환자죠? 네, 이때 이 웨이브를 보시고 그때 이문영 교수님께서는 이거 정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근데 제가 좀 시니어 펠로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우연히 떨어진 PVC라면은 감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이 소견이 혹시 좀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견일지. 야, 협진은 나한테 났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심정을 하나도 안 보여주냐?
입력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오늘 올리려고 숨겼. 오늘 올리려고 숨겨놨었다고? 인터벌이 좀 달라졌는데? 피부신데? V가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이 안 여기 인터벌 말씀하신 중. 앞에 V 페이싱 쭉 가잖아요. 네, 이게 뒤에가 지금 컴펜세이트 포즈가 없는데 보통 컴펜세이트 포즈가 그 있어야지 PBC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V 페이싱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V 페이싱, PBC, 그다음에 PBC를 센싱해서 조금 그 포즈가 달라졌어요. 그 앞에 있는 리듬이 V 페이싱인 거 맞아요? LBBB예요. 아, 이거는 페이싱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예, 페이싱 블립이 조금... 아니야? 네, 아, 블립이 아닙니다, 교수님. 예. 근데 뭐 이렇게 샤프한 게 보이냐? 예, 그래서 예, 계속 확인해 봤는데. 어, 그래요? 네플리듬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니네. 지금 내가 읽은 게 잘못 읽은 거. 난 이걸 V 페이싱으로 읽었었거든. 자, 민연차 펠로가 그럼 또 인터프리테이션 해보셔야지. 김대우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보던 YQRS 리듬이 가다가 다른 몰폴로지의 YQRS 스트레시스톨이 나왔는데 저게 아까 말한 레트로그레이드 P가 다시 컨덕션 된 리듬 리듬인지 아니면 또 별개의 PVC 제가 궁금한 점이었어요. 독을 해보라 했더니 질문을 하네. 네, 저게 원래 리듬이 하이너스 아니었다면 컴펜세토리, 논컴펜세토리 포즈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해서 뭐 완벽한 감별은 힘들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다른 스텝 선생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진짜 페이싱 리듬이 아니에요? 아, 왜냐면 네. 뒤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한번 포즈가 있고 제일 마지막 비트는 또 QRS 모양이 다르잖아. 앞에 있는 게 블립이 아니야? 아, 네.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스텝 선생님들 의견 주세요. 아, 예, 선생님. 저는 이게 텔레메트리라서 기존 11이드랑 동일하게 볼 수, 완벽히 볼 수는 없는데 지금 2.3 보면 그러면 셀프 V가 나오고 뒤에 리트로 P가 저렇게 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쵸? 네, 교수님.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PBC가 하나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P입으로 보이는 게 저 QRS, 아니 T, ST 올라오고에 바로 그 아이솔렉티컬 라인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P 여기서 다음에 QRS 나올 때 인터벌하고 이전에 만약에 정션이라면 리트로에서 올라간 P하고 그 다음 QRS까지의 그 인터벌이 차이가 좀 있다면 만약 앞에 게 좀 더 빨리 떨어진 거 뒤에 게 뒤에 PR 인터벌이 더 짧은 거면 QRS 몰폴로지가 다르잖아요 앞에 거랑 요거는 정상 컨덕션 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 리드의 이 리전스트립 뒤에 또 마지막 라스 QRS는 P
PQRS로 보이는 게 있고 그 앞에 거는 이거는 근데 또 설명이 안 되네요. 상당히 복잡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PBC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리트로피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컨덕션이 한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 한번 포즈 있기 전에 QRS는. 야, 이런 심정은 진짜 나중에 펠로우 이벨레이션 할 때 내면 딱 좋겠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박윤정 선생님, 박재혁 선생님 다 들어와 계시네. 유희태 교수님 들어와 계시고. 지금 보면은 그 PVC like and rhythm 다음에 그 다음 비트 때까지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앞에 있는 RR 인터벌하고 PVC 다음에 나오는 그 QRS 인터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PVC가 지금 이 리듬을 리셋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AB 노드 정션은 아나토미칼리는 에이트리얼 사이드지만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리는 그 V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A사이드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PVC가 정션을 리셋해서 그 다음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정션을 리듬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포즈가 왜 왔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포즈가 오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리듬을 컨덕션 됐잖아. 그렇죠? 그 네. P웨이브죠? 앞에 있는 게. 예, 이거 P웨이브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레이트는 느려졌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V3 밑에 있는 그 QRS 보면은 P웨이브가 있으면서 그 밑에 리듬 스트립 P웨이브가 앞에 있으면서 QRS가 보이는데 그 QRS 모포로지는 제일 앞에 있는 QRS와 비슷해요. 모양이. 그 넥스트 빗은 P-Wave에 따라서 QRS가 보이는데 거기는 또 QRS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니 제일 마지막 빗. 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동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심전도를 갖고 오셨네요. 원래 심전도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는 이거는 잘 보고 잘 생각하는 사람이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뭐 계급정 띄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시니어 스텝이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고요. 인턴 선생님이 판독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유희태 교수님 판독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 PVC로 보이는 비트 이후에 리셋된 걸로 봐서는 앞에 보이던 게 이제 정셔널 오토매티스트에 의한 리듬이었을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버즈가 온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정션 오토매티시티로 이게 가버하는 리듬이 가다가 이제 터미네이션 되고 이후에 그냥 이제 사이너스 노드가 테이크오버하게 된 현상인데 사실은 한 빛, 이 PVC 이후에 뭐 버즈가 오고 사이너스 리스토레이션 된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한 비트 더 따라 나온 뒤에 버즈가 나왔다. 어떻게 설명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 따라 나온 비트는 모양도 다르고 아까 김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PVC 이후에 retrograde conduction 된 P를 받아서 한번 conduction이 되고 이제 이미 이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제 정션한 리듬은 종료가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진행이 되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세라믹과 언더라이어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었고 PVC 뛰면서 정션화 액셀러레이션이 지금 없어진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사이너스가 테이크오버인데 좀 시간이 걸려서 PVA가 나왔는데 저 뒤에 네, 거기 PVA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왜 모양이 똑같냐. 이건 아까 처음에 EKG에서 저 사이너스하고 리트로이드 P하고 아예 안 바꿔 그냥 두셔도 돼요. QRS 몰폴로지가 비슷한 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션화 리듬이 코인센트럴하게 그 위치에서 같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비트가 왜 모양이 다른가? 그거는 잘 나도 모르겠어요. 열두 리드로 한번 바꿔봤나요? 저 마지막 비트를? 아, 그거라 진짜. 그걸 12비트, 12리드로 한번 바꿔가지고 모양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강동원 선생님 요거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우리 그 펠로우 그 저기 판독 파일에도 올려놓으시고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밑에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레더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레더그램이 뭔지 알지?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컨덕션 됐는지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심전도 인터프리테이션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확 늘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중간에 블락이 있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비트랑 마지막 비트 사이에 페이브 하나 있는 건 아닌가요? 또 퍼즈 중간에도 하나 움찔하는 것도 혹시 PAV 아닌가 했는데 약간 간격이 안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캘리퍼로 재보는데 지금 간격이 안 맞긴 한데 저는 뭐 여전히 롱 PR, 익스트림리 롱,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에 PVC 나오면서 힐링백으로 PVC가 나오면서 리플렉터의 피리어드의 변화가 생기면서 2-1이나 3-1이 잠깐 또 나온 게 아닌가 페이스 4 블락이 혹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BB 페이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 요 오늘 케이스 끝나자마자 그 이 원장 나한테 컨설트 나오는 장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강동원 선생님이 얼른 그 페이싱 해가지고 그 결과지를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 교수님 지금은 근데 사이너스가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나오고 있어? 아니 사이너스 때도 한번 페이싱을 하고 레이트 한번 올려봐. 블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네 교수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은 EKG 가지고 레더그램 가지고 디스커션 보도록 하죠. 네, 재밌는 케이스 잘 들었습니다. 요거 기록을 일단 멈추고 2주에 만은 건 새로 기록을 해서 올려주세요. 네, 교수님. 네.